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금부터 육국수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쇠고기국이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이거 활용하면 가장 좋아요. 쇠고기국 끓여서 한 두 끼 먹고 나면 식구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게 남아있을 때는 처리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국물이 두세 번 끓여지면서 졸여지면서 좀 짜졌죠. 이럴 때 면을 삶아서 말아 먹으면 가장 맛있는 육국수가 됩니다. 제가 육국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앞과정은 육국수를 해 드시려면 소고기국 끓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소고기국이 남아서 조금 간이 살짝 짜졌을 때 그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파만 조금 위에다가 썰어서 잘 썰어서 뿌려주시면 돼요. 대파를 썰어서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자 계란 하나를 살짝 끓어서 위에 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계란 하나만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면을 삶아서 얹어 먹으면 바로 육국수가 됩니다. 자 이게 육국수 국물은 다 됐고요. 끓어오를 때 자 물을 한번 붓죠. 자 온도를 내립니다. 자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한 국수물이 한 번 더 끓어오르면 자 이렇게 온도를 내리고 또 한 번 더 끓어오르면 물을 세 번 부어서 온도를 내리는 과정을 하면 국수가 거의 익는다고 합니다. 다시 끓어오르면 물을 한 번 더 붓는 과정을 하면 이렇게 물을 총 3번 넣어서 온도를 내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면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면이 좀 투명한 빛이 보여요. 처음에는 불투명했거든요. 처음에 한번 보시면 하얗게 불투명해지면서 살짝 투명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여요. 투명하게 변해져가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불을 끄면 됩니다. 육국수는 뜨겁게 먹는 거기 때문에 뜨겁게 바로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요. 너무 면이 가늘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을 바로 부으면 빨리 퍼지더라고요. 한번 헹궈서 먹겠습니다. 국수에 물이 거의 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 결을 자 국수를 붓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고기 국물을 넣겠습니다. 이러면 육국수가 되어요. 처음에 저도 육국수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더라고. 소고기 국물에 육국수가 완성됐죠. 굉장히 진하고 맛있는 육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